서울시가 건조한 봄철을 앞두고 산불 방지 대책 본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의 산불은 최근 10년간 평균 11건이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축구장 크기의 1.7배에 달하는 12,000여 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무인 감시 카메라 등 감시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진화 차량과 소화 시설 등 산불 장비를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